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6절입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과 목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믿음과 목숨, 믿음과 생명, 어떤 관계가 있는가? 믿음이 곧 목숨이고 믿음이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외로운 가부가 온통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여기 가서 자기 온통한 사정도 풀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지만 한두 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온통한 사정을 당한 가부는 들어줄 때까지 가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그대로 두면 계속 와서 귀찮게 할 것 같아서 자기가 들어주겠다고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들어서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지 않느냐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뜬금없는 것처럼 재림시를 말씀하시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비유 끝에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믿음을 말씀하셨겠는가. 이 온통한 사정을 당한 이 외로운 가부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그렇게 자기 온통한 사정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믿음이라는 확신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한두 번 하고 그냥 제풀에 주저앉아버려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그 신앙의 믿음의 힘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러는 거죠. 힘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라는 그 힘, 믿음이라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루 이틀 한두 번 뭐 한 달도 다 1, 2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부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걔는 기도가 상달이 되고 기도에 응답을 받고 또 온통한 사정도 다 신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택하신 생명을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 믿음은 자기 속에서 우러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책임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믿음도 안 주시면서 뭔가 실체도 없는 것을 지켜내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믿음은 실체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믿음은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실체는 분명히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이 항상 내 심령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 인격과 삶 속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말로만 이론으로만 이렇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인격이고 삶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왜 인생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인간 종말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염려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백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수억 내지 뭐 수십억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에 관한 걱정을 하셨겠느냐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이는 저 오늘의 교회라는 곳을 다니는 곳에 그 교인 수가 실체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 짧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 한말씀이 실체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은 뭐 한국의 교회 몇만 교회가 있고 몇만 명의 몇 백만 명 또는 뭐 1200만 명의 뭐 교인이 있다. 다 그거는 실속이 없는 그런 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참 믿음, 산 믿음, 곧 믿음은 생명이라고 그런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국에 교회라는 곳에 출입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진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예 믿음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만큼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지식적으로는 다 웬만큼 아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를 물어본다면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다들 대답을 할 거예요. 그것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어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게 해가지고 독생자로 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너희들이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지? 그렇게 의문시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영광,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화려하고 비카번쩍한 이런 세상 영광이 마치 탐스러운 것처럼 보암직한 것처럼 선악과에 올려지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세상 것을 소유하고 싶고 세상 것을 누리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곳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물론 많이 있겠죠. 그러나 핵심이 뭐냐면은 믿음이요, 믿음.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만한 것이 온전히 없어요. 우리 인간은 행위로서는 너무나 많은 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행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근간이 돼야 행위가 보여, 옮겨지는 거예요, 행위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 믿음이 없이 어떻게 희생을 합니까? 믿음이 없이 어떻게 헌신, 봉사, 순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근본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가 인생이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로 사랑을 하는 것, 또 사랑해야 할 것들이 있고 또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곧 두자로 음녀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것들을 바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을 사랑을 바로 하지 않는 것을 누구라고요? 음녀다. 사랑을 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실은 욕심이 사람 잡는 거거든요. 이거는 속된 표현이지만 사실은 욕심이 사람을 잡습니다. 욕심이 여러분들 실제로 욕심이 사람을 잡아요. 사람들이 돼지 살쪄가지고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는 자신이 뭔가 식물이 보면 많이 먹을 욕심이 많이 먹어요. 자기가 많이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먼저 우선순위로 도살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돼지가 생각할 만한 지능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내가 왜 살쪄가지고 사람들한테 먼저 먹혀? 나 안 먹을 거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돼지에게는 그런 지각 지능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인생이. 인생이. 세상 것으로 살찌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세상 것으로 살찌려고. 세상 것으로 살찌려고 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골로새서에 탐심이고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탐심이 우상이다. 그러나 믿음은 생명의 문제이다. 사람들이 그토록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지만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이 너무 사랑스럽고 세상 영광이 너무 부러워 보이고 세상에서 사치하고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유족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워 보이겠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 목숨이 달린 문제다. 이걸 바로 아는 지식만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믿음의 선물을 잘 건사하려고 할 겁니다. 잘 지켜내려고 할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인내.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내려면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인내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또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또 인내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의 교회라는 곳에 교회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영화를 목적하고 세상의 돈, 물질,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고귀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외아들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까지를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은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믿음, 그런 것들을 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과 다 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심정을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그 심정이 얼마나 슬프고 그렇게 휘맺힌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겠는가. 인자가 세상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택한 백성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의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셨는데도 마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헛된 대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헛하는 것들과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얼마나 눈물겨운 심정으로 그 고귀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세상이 헛하는 것들과 잠시 잠깐이면 불이 타버릴 것, 또 썩고 결국에는 화장실을 다 들어가 버리고 말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생명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겨운 심정으로 기도하시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의 문제다. 목숨 귀한 줄 알아. 목숨 귀한 줄 알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귀한 줄 알면. 그게 사실은 당장 눈앞에 현실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멀 그런 거리에다가 밀쳐놓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이 걸려가지고 말기 암이 걸려가지고 경각간의 생명이 당신의 생명은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뭐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 믿음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외마디성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믿음이 흐려져 버리니까 그런 게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습니다. 당장 우선 먹을 것이고 말 것이고 우선 편하고 그냥 돈 벌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아예 뭐 생각하기도 싫고 뭐 설령 그런 일이 자신에게 있게 될지라는 먼 훗날 뭐 나이 뭐 늙어서 나이 7, 80, 8, 90 이상 돼서 뭐 그런 일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이요. 거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 귀한 줄 모르고 생명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식구 중에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다 알지만 그 생명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저한테서 기도 부탁을 할 때 제가 기도하니까 자기가 또 그런 생명은 영성이 있어가지고 내 기도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 기도가 날카로운 칼같이 그렇게 찔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이가 도망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영성이 있는 사람도 세상의 어떤 것에 눌려버리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은 또 다시 그런 아픔이나 고통스러운 것들이 그때뿐이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또 다시 그런 고통이 이제 재발이 되니까 또 와서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 나는 사람은 똑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똑같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또 그 자기가 느껴진 게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체험하고서도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런 고통은 그때뿐이요. 그 아픔이 암으로 가면은 또 흐려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곧 생명이에요. 아멘. 믿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믿음이 생명이라는 걸. 믿음이 목숨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숨의 위태함, 어떤 큰 환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일이 올 것을 예비해서 그런 일을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예 불신자로서 믿음 자체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선물로 받았음에도 세상의 다른 것들과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은 그 두 부류 중에 어떤 사람이겠어요? 안 믿는 불신자를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믿음을 요구를 합니까? 원래 없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믿음은 생명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인생들이 목숨 귀한 줄 모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서 목숨이 나오고 천하가 나오잖아요. 천하가 나오고 목숨이 나와요. 천하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로 말하자면 금덩어리 수억만 톤이에요. 이 지구의 어떤 것을 가치로 환산을 해서 어떤 금은의 수량으로 환상을 한다면 이 천하라는 것은 금 수억만 톤보다도 더 그런 물질적 가치가 있는 게 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천하를 얻고도 뭘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목숨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설령 세계를 정복해서 천하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었다고 한다. 어떤 경제적인 부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다 샘도 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경제적인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죽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으로 인생 허비하고 기력 허비하고 삶을 허비하고 있는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 인생들이. 그리고 정작 뭘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될 건가 그런 지식도 믿음도 없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생고생해서 천신만고 끝에 뭔가 일구고 뭔가 성취한다고 한들 그 생명이 이래서 병으로 죽어버렸다. 그러면 자기가 일생 천신만고 그때 고생해가지고 그 일궈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요.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목숨이. 그러니까 목숨 중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믿음이 곧 뭐다? 믿음이 곧 목숨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곧 목숨. 믿음이 곧 목숨이요. 믿음이 곧 목숨이고 믿음이 곧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올 수 있는 그런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에서도 평소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목숨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목숨이에요. 믿음이 곧 생명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심령 폐부를 다 살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느껴지고 저기 작고 세밀한 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살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또 그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물론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인간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요령을 또 피우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럼 내가 그 생명으로 처음에 이제 병이 들었다 그러면 정말 내일처럼 되고 내 아픔으로 읽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은혜를 입어가지고도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것들이 더 좋고 사랑스러워가지고
또 다시 가버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은 어쨌든 간에 지옥에 던져넣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받는 그 죄가의 그 고통이랑 이 땅에서 다 받게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고통이 재발이 되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누구 기도자나 또 형제자매나 죄종의 기도를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은 똑같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처음만큼 그게 기도의 유력이 나가질 않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지식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회라는 것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라는 것은. 네.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회개라는 것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의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는 회개고 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그러니까 인간은 제발 목숨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생명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잘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자기 생명 귀한 줄. 그러니까 그것도 또 모르는 것도 전혀 아닌 건 아니에요. 생명 귀하고 목숨 귀한 줄 아니까 몸이 어디가 좀 찌끈찌끈하고 고통스러운 병원에 찾고 뭐 한의원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목숨의 가치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얼핏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병원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기의 생명의 가치, 그 목숨의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다 읽어놨는데 정작 자신은 그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가치를 다 이제 이루어낼 때쯤에는 자기 몸이 예를 들어서 죽게 되어버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거예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목숨 귀한 줄 좀 알고 살라 이거예요. 생명 귀한 줄 알고. 그러면 목숨 귀한 줄 알고 살고 생명 귀한 줄 알고 사는 삶이 무슨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삶.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잘하라 이거예요. 생명 귀한 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평행수가 항상 어떠한가를 항상 점검이 돼야 돼.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그게 한도가 넘어져 버리면 이제 넘어져 배라도 넘어져 버리듯이 우리 삶이 그런 거. 건강이 그렇고 생명이 그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명 귀한 줄 알고 목숨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생명 귀하고 목숨 귀한 줄 알면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 예배의 생활, 기도의 생활, 순종의 생활, 헌신의 생활, 감사의 생활, 섬기고 베푸는 생활.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 이거는 무슨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천하보다 귀한 게 사실은 생명인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천하는 고사하고 무슨 하찮은 것보다 자기 생명을 더 천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보면은 하나 가치도 없는 것들에서 목숨 걸려고 그래요. 또 그렇게 살아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참된 생명이고 참된 유일한 진리의 종교고 참된 생명의 종교지만은 하물며 이방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들을 하자. 어떤 도덕 세계에서 행함에 따라서 봉을 받아 상선벌락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역사 고대로부터. 그게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가치거든요. 착한 일을 하면은 상을 받는 게 그게 뭐 그거는 잘한 것도 상식이다. 인간이 못된 짓을 하고 죄를 보면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게 아주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생각해서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똑바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도덕을 초월한 생활, 그런 생각, 그런 인격.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도덕 위에 있는 겁니다. 신앙이란 도덕 위에 있는 거예요. 도덕 사이에서도 사람이 착한 일하는 사람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걸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요즘은 대체적으로 그것도 공감을 잘 안 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도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함에 따라서 갚아주신다. 각 사람의 행함대로 갚아주신다. 상선벌하게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상을 받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받을 사람이 되기를 목적한 삶을 살아. 그게 무슨 삶이야?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상을 받기를 목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상선벌하게 대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내키는 대로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하고 말기 싫으면 말고. 그게 무슨 삶이냐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의 금수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죠. 이성 없는 금수처럼 살지 말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말라. 이성 없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돼지는 그냥 배고프면 사료 찾아요. 배고프면 그냥 배부르면 그냥 뻘바탕에다 뒹구는 거예요.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고귀한 어떤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치신 인생들을 더불어서 영원히 동고동락하면서 누리고 살 영광을 누리고 사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목적하고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에 따라서 이렇게 부응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에 따라서도 우리가 부응을 받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덕사에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의 행동, 언행 이것만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폐부까지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제목이라는 건 뭐냐면은 입술의 말, 어떤 이 몸으로 보이는 이런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사상까지라도 심판의 제목의 목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언행,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언행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8절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부응을 받는다.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또 알아야 될 게 사람이 뭔가 복을 받겠다고 힘쓰고 날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은혜를 받아서 복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최종 결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사, 기륭, 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살려면 너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최종 결론은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그래 너 복 받아라.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는 참 복을 받을 만하구나. 너는 나를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 너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인간은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뭘로 벌을 받아요? 자기 죄로 벌을 받아요. 그러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니까 사람이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벌 받을 걸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벌에 대한 그런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벌 받습니다. 그런데 벌이란 것은 두 부류의 벌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 가지 벌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고등에 유황 불못에 던져져 가지고 끝도 없이 무궁하게 그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벌을 받는 경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벌이 있어요. 그 벌은 택함을 입은 생명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들은 지옥에는 절대 던져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돼 벌을 안 받을까요? 아니에요. 벌 받아요. 그럼 어떻게 벌을 받느냐? 이 땅에서 그 생명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서 벌을 받을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 믿고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값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서 받느냐?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져서 받을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불택자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생명은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생명이기 때문에 그 벌을 이 땅에서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고 보면은 어떤 뭔가 벌을 받고 뭐 고통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사람이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원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환경 원망하고 또 우리나라 민족적으로 성향이 조상 탓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을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지 뭐 부모의 잘못, 자식의 잘못, 뭐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 누구의 그걸로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죄로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원망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다 인간은 자기가 범한 죄로 다 벌을 받아야 된다. 지옥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벌을 받든지 아니면 택함을 해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지옥 갈 죄는 사함받을 생명이라면은 이 땅에서도 자기가 범한 죄값에 대해서는 그 보응을 반드시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공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간섭을 잘 안 하십니다. 왜? 그 녀석들은 결국에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유황불못에서 지옥에서 끝도 없이 고통을 받아야 될 녀석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둡니다. 지들을 사명하라고. 그런데 한 가지 예의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7장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째여 기한전에 죽으라는. 그러니까 불택자들은 하나님이 웬만큼 범한 죄는 그냥 방관을 하셔요. 어차피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불택자 중에서도 특별히 지나치게 어떤 녀석들이 어떤 놈들이 지나치게 이래서 하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대적을 하거나 또 지나치게 다른 생명들에게 못된 짓을 일삼으면은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려고 하는 어떤 생명의 기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기한 전에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취해 갚아버립니다. 그걸 알 리가 없죠. 불택자들은. 그러니까 악행을 더 일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우매해도 되지 말라. 우매라 어리석을 우해. 어리석.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서도 안 돼요. 지나치게 어리석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서 안 돼요. 지나치게 악인 또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소원을 다 못 누리고 죽습니다. 이 불택자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 녀석은 이 땅에 놔둬서는 여러 사람을 고통스레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데려가 불러가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제일 불쌍한 인생이 기한전에 죽는 인생이에요. 자기 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이거는 불택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한 행위라면 하나님 빨리 죽여버려요. 기한전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자와 불택자를 다스리는 방법이 달라요. 불택자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질구레한 그런 죄들은 그냥 냅둡니다. 한꺼번에 계산해서 지옥 불못에 던져버려. 그러나 택한
자를 다스리는 경우는 달라요. 택한 자는 있잖아요. 마음 하나 잘못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합니다.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잘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그럼 뭐 자기가 무슨 하루의 생활이 사람들이 이런 말 하냐, 오늘 뭐 일진이 안 좋다, 재수가 아니다. 그건 이제 지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라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 이래서 넘어졌다. 그럼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뭔가 하나님 앞에 걸려있는 것이 있어요. 마음을 잘못 품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죄의 생각을 했거나 어떤 탐심을 품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못된 생각이나 못된 행동이 있었거나 그런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생명을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님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택한 백성은 구원받은 생명들은 마음의 생각 하나 잘못되게 뭐 괜히 남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것도 큰 죄거든.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걸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쩔어서 살아야 돼요. 감사에. 감사 중독 기억하시죠? 감사 중독 됐습니까? 안 된 것 같은데요. 감사 중독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걸 몰라요. 모든 상황에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 여러분들 사랑하신 걸 믿으시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 택한 백성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모든 상황에 다 감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상황에 다 감사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우리는 절대 다른 것에는 중독이 돼서는 큰일 납니다. 다른 것에 중독되면 생명이 끊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에 중독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회복받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모든 상황에 감사를 받아들여진다니까요. 아멘.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믿음이 곧 목숨이고 믿음이 곧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믿음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귀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값없이 값도 없이 예수님의 공로로 선물로 받았어요. 그 귀한 선물을 선물답게 알아야지. 그래서 잘 건사하고 잘 간직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잘 간수해서 믿음을 지켜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